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지난 5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용장 씨와 허장환 씨, 당시 중사였죠. 두 분의 특별 기자회견이 있었고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두 분의 기자회견 내용을 팩트체크 없이 모두 사실인 양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5.18 기념사에서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학살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사실상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그와 관련된 책임 있는 분들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두 분의 주장만이 남게 되고 올바른 진실규명이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은 허화평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과 협의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진실규명을 위하여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허화평 당시 비서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허화평 비서실장님께서는 육군 준장으로 전역하셨고 제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서 방송을 하시는 관계로 비서실장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대담 포인트는 김용장, 허장환 두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1980년 5월 21일 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께서 광주에 갔었느냐, 갔었다면 현지에서 사살 명령을 내리는 그런 회의를 주재했는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대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의 언행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당시 비서실장을 모셔서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것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그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 허장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그분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학봉 그리고 허삼수, 허화평 등과 관계가 있고 당시 내가 실세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억을 되살리셔서 당시 이제 보안사령부 비서실장이셨으니까 광주 505부대에서 근무하던 허장환 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위치하는 데는 사령부 서울이죠. 예. 허장환에는 광주 보안부대에 있었다고. 그것도 뭐 간부가 아니고 당시 계급이 아마 중사였던 것 같은데 대공부서 말단 요원이죠. 제가 사령부 있으면 사령부 요원도 다 모르는데 제가 광주 밑에 있는 말단 요원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예. 5월 21일 당일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오셨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예. 미군 501 정보여단에 광주 파견대에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김용장 씨는 당일 12시경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서 미리 와 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그리고 505 부대장이 그때 이재호 대령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 이재호 대령 그리고 이름을 잘 모르는 한 사람 해서 4명이 예. 광주 비행 단장실에서 예. 회의를 했고 그리고 1시간 후에 떠나자마자 이제 광주 도청 앞에서 발표가 됐고 아주 집단 사살을 했다. 그래서 그거는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정보원이 알려줬답니다. 전화로.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허정환 씨는 이미 88년도에 양심선언을 했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자기 대공과 회의 중에 나온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등문이 아니고 정확한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잖아요. 예. 예. 그 이 두 사람이 나타난 시점도 아주 재미가 있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비슷해요. 그래서, 예, 누구 끈앞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허장환이의 경우, 예. 양심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5.18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죠. 관계되는 참고인이 다 불려서 조사를 받았다고요. 그 부분도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그 중에 중요한 분이 당시 정교사 참모장 하던
장 장군. 예. 예. 장사복 장군. 예. 장사복 준장이 참부장했는데 그분도 검찰에서 진술한 게 기록에 남아 있다고요. 그런 사실 없다. 각 지역에 기업 분수가 있었다고. 이제 예. 서울의 사령부. 각 지역은 이제 그 지역 군 최고 계급 높은 사람이 분수장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체안을 책임지는데 그 당시는 겸 분수장이 윤흥정 장군이었어요. 그 밑에 이제 장사복 장군이 참모장이었다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보안부대가 이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세 분의 말이에요.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장사복 장군은 검찰에서 그런 일 없다. 이재우 장군 대령 부대장도 불려갔어요. 검찰에 가서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그런 사실 없다고. 그 다음에 윤흥정 장군이 소위 광주 청문회 국회에서 아무래도 89년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때 증인으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 없다. 다시 얘기해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그 당시에 광주에 노는 일이 없다. 이렇게 뿌리치게 말씀을 했다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두 사람의 쫄병 이야기를 믿어야 되는지 당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사령관 그 밑에 참모장 그 지역의 정보를 관할하는 부대장 이 세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뭐 퀘션이 있을 수 없다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윤흥정 장군이나 장사복 장군이나 이재우 대령이 전두환 장군을 특히 옹호해야 될 개인적 관계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이재우 당시 부대장은 육사 15기인데 저도 잘 아는 분이고 얌전한 분이야. 예. 이분 남원 출신이에요. 예. 흔히 뭐 12.12 예, 5.18 이거 전부 다 육사 하나의 출신들이 만든 작품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재우 씨는 하나회가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없는 것도 만들어낼 판인데 예? 예. 없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한 거야. 다시 얘기해서 그 사령관이나 참모장이나 그 지역 보안부대장 입장에서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인간적으로 옹호해야 될 어떤 연이나 관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사실이 없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사를 받았잖아요. 예. 검찰에. 그리고 재판을 받고 대부분 판결을 받고 감옥소 생활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이제 어떤 힘도 없었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고향에 갔다가 새벽에 검찰 수사관들이 덮쳐가지고 서울로 압송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이제 소위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 예.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온갖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확인되지 않은 소문 그리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소문. 만들어낸 소문. 예. 이걸 검찰은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조사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증인을 재판받을 때 35명인가 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10명밖에 안 받아줬다고. 그런데 검찰은 81명 신청했는데 70명 받아줬다고. 다시 얘기해서 검찰로서는 소위 5.18 때문에 피해 입었다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샅샅이 다 뒤집어 조사를 했다고. 그럼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난 거야. 아, 대법원까지 다 올라가서 그렇죠. 당입니까? 사실 아닌 걸 판명이 났다고. 예. 그 이제 그 당시 재판의 핵심이 어떻게든지 전두환이를 발포 명령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YS 정부 입장에서 그랬겠죠. 그리고 계엄군은 무고한 광주 시민을 학살한 집단이다.
이걸 못질을 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전두환, 정호영 이 사람들이 겸사령관도 모르게 비밀리에 뒤에서 예. 일을 꾸몄다. 예. 이걸 입증하려고 몸부림치다시피 했다고. 그러니까 허정환 씨가 예. 그 비밀 조직에 10명 정도가 이렇게 5.18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통제했는데 그 10명 중에 자신이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예.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예. 비서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면 예. 당시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예. 저도 사실 군에 있을 때 이제 사령관 비서실장도 하고 그랬는데 예. 비서실장으로서는 뭐 사령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죠. 아, 그렇죠. 퇴근 후에 예. 이제 부인과의 두 분 관계만 빼놓고는 나머지 다 알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비서실장 자격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때는 나라가 비상사태 아니에요. 그럼요. 예. 집에 가서 쉴 시간이 거의 없을 때고 24시간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을 때 때문에 24시간 사령관의 숨소리까지 듣고 나는 살아야 됐다고. 예?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보 수장들, 수사의 수장들은 사건 현장이나 상황이 벌어지는데 잘 가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죠? 왜냐하면 그건 전문 요원들이 현장을 지키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해야지 예. 거기에 책임자가 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신체적으로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또 뭐 중정 부장 서리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보의 총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보좌해야 되고 겸사령관도 보좌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어서 겸군이 활동하는 그 광주에 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건 아마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정보를 맡은 수장은 예. 그 현장에 가지 않는 것이 이제 불문율이라는 말씀을 예. 아주 상당히 거의 관례예요. 예. 그렇군요.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요. 예. 그 김용장 씨가 당일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왔다 갔다는 것은 공군의 플라이트 플랜 비행기 획서를 확인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군 조종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1980년대는 아직 전산이 도입되기 전이라 예. 모든 기록이 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제가 항공 관제 분야에 있는 예. 후배들한테 알아보니까 그 당시 같으면 한 6개월 정도 자료를 보관하든지 길어야 예. 1년일 겁니다. 그리고 전산으로 되더라도 그런 자료가 10년 이렇게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 답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39년 전에 문서를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서도 아닌 것을 찾아보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억지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만약 김용자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비행장에 모여서 뭐 엄밀히 했다, 비행기 예, 왔다 갔다 했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그 당시 그 기지 총 책임자를 불렀을 거라고 공군이겠죠. K-57. 맞죠? 비행단장. 예. 그분이 불려간 일이 없을걸요.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답니다. 비행단장. 그렇죠. 사무실만 내줬다고 증언을 예. 합니다. 예. 그거 확인했습니까? 그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확인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 계신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물어보세요. 예. 아니 비행장의 최고 책임자가 모르는데 헬기가 날아오고 중요한 인사가 오고 회의를 했다? 특히 자기 사무실 내줬는데 모를 수가 없겠죠. 그거 제가 확인해서 한번 확인해보시죠. 예, 확인해서 나중에 편집으로라도 한번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좋겠네요. 다음 사실 질문은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그날 오셨다면 와서 회의를 주재하고 발포명령 또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살명령을 내렸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건 뭐 질문의 대상이 안 되네요. 그건 질문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발포명령자로 만들려고 하는 게 당시 역사 발의식 재판의 핵심이었어요. 예. 실패했다고 왜? 그건 사실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승
당시 경사령관이 작년도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전두환 장군이죠 그 당시. 예. 5.18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딱 부러지게 말씀을 했다고. 아, 전두환 장군과 예. 5.18은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 그건 12.12하고는 관계 있지만 5.18은 전적으로 내가 관계한 겸 업무였지. 그건 부안사령관 관계 없었고. 내가 모르게 뭐 살짝 왔다가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새까만 후배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분을 잘 알아요. 예. 아주 꼬장꼬장한 분이고 원칙주의자입니다. 예. 이승 장군이 8.29도 선두주자인데 절대로 적당히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야. 그 내가 읽어보고 웃었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미군 정보부대에 근무했다는 예. 김용장 씨에 관한 질문인데요. 예. 마침 5월 16일자 경향신문, 경향일보에서도 예. 설 갑수 씨 기고를 통해서 예. 주장한 것이 예. 미 육군 정보요원 김용장이 답해야 될 의문들이라는 글을 예.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당시 비서실장님께서는 그 김용장이라는 미군 부대 정보요원을 혹시 아시는지요? 알 수가 없고 나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자기 말처럼 39년간 침묵했으니까 내가 더욱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자기 말처럼 광주 병장에 있은 쫄병인데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예? 그렇죠. 관심 가져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김용장 씨 발언 내용을 쭉 보는 과정에서 예. 편의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의 편의대 20대 내지 30대 젊은이들 한 3, 40명을 성남기지에서 C-130 수송기로 태워서 광주로 데려와서 병락교에서 한 2, 3일 있다가 버스로 시내로 가서 이제 특수공작 임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이제 공군 출신이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1980년 당시는 우리 공군이 C-130 수송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도입한 시기가 1988년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김용장 씨가 C-123나 C-54 이런 수송기를 C-130으로 착각했거나 또는 두 번째 없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어느 경우건 김용장 씨의 진술 또는 주장을 그 신뢰도를 굉장히 낮추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신은 미 육군의 정보요원으로서 절대로 노트테이킹을 안 한답니다. 모든 것을 머릿속에 두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술한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그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정보가 조금 신뢰도가 손상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주장을 통해서.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그분들의, 그 두 분의 주장을 정말 100% 믿을 수는 없는 거고 특히 오늘 그 당시에 사안 증인이십니다. 허화평 당시 비서실장님께서 예. 많은 재판과 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히셨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 앞에서는 그 무엇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걸 대대적으로 방송한 방송국도 있고 신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네요. 그렇게 관심이 많고 예? 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쪽 말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이설장님께서 예. 공영방송인 KBS나 또는 JTBC에서 그 김용장, 허장환 두 분하고 함께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주선하면 나오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내가 그 거짓말쟁이하고 같이 앉고 싶지는 않고 내가 개인적으로는 뭐 방송국에서 예약하자. 그건 내가 피할 이유가 없죠. 아, 예. 내가 고맙게 받아들여야죠. 잘하겠습니다. 시장님 그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마쳤는데요. 예.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예. 분명히 소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주 좁게 5.18 문제 하나를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 우리 국민을 극도로 분열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1995년 6년 2년간에 걸쳐서 검찰 조사
대부분 판결을 통해 가지고 다 확인된 사실임에도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 굉장히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인데, 제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은 5.18 특별법은 소급 입법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 재판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정치 재판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정치 재판을 믿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건 정치적 이유로 재판을 했고, 결과도 정치적 이 영향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재판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양심이 있으면 알겠죠, 자기들이. 예? 따라서 정치 재판은 언젠가는 다시 재판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뭐 불편하게 생각은 하고, 이런 것이 기회가 돼서 이 5.18 광주 사태에 대한 진정한 진실을 우리 국민을 알아야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평소에 생각하는 건데, 다만 대법원 판결이 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십 년 지났는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들을 들었네 보았네 하는 그걸 가지고 국가기관이 국회가 정치권이 재수사하자, 이게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재수사 다시 재판을 해서 이걸 해결해야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위 5.18 단체를 옹호하는 권력의 주체들이 나서서 조사해 알아봐, 그 백날해 할 거예요. 대부분 판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그건 상식적으로도 어긋나는 거죠. 예, 국민의 시청률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한쪽 이야기를 진실인 양 방송을 한다,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건 불행이고, 난 그 점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재수사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은 난 찬성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는 최고 국정 책임자부터 국회의원 온갖 사람까지 거짓말하는 애들 손에 놀아나는 꼴이에요, 이게. 그런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자리 해주신 허화평 비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용기와 희생이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벽 장성단과 장군의 소리는 진실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내고 또 희생을 감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9년이 지나가도록 계속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공방. 39년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 씨를 모시고 1980년 5월 21일 과연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려왔었는지 그 증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당시 광주 505 보안부대에 근무하던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는 허정환 중사의 직속 상관도 있었고 그를 잘 아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허정환 중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방송으로 나간다면 진실 규명에 혼란을 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허정환 중사에 대하여 잘 알게 됨으로써 방송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또 자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군의 소리는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관계된 분들과 방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송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